예, 보시는 것처럼 조 전 장관이 마침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만 조사를 받은 건지 신용만 낸 건지 뒷말이 무성합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이유경 기자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죠.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검찰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인 건 맞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시작부터 아예 검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물증과 혐의가 워낙 다양해서 준비한 질문지만 1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예. 향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서 조사 차질도 예상됩니다. 애초에 진술 거부권을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조국 사태가 석 달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국론 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던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로서는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도 진술 조서는 다 검토를 했다면서요.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진술 조서를 검토합니까? 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아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도 예. 진술 조서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조 전 장관 역시 비슷한 자세로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검사는 답변 거부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질문을 빠짐없이 하나하나씩 다 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질문은 하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요.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있을 신병 확보나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예상을 뒤엎는 이런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술을 거부하면 앞으로 재판 가더라도 이건 불리한 것 아닙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의 기소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한 상태입니다. 예.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부인 정 교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노출한 물증과 정황 증거들을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해명을 번복하는 대신에 묵비권을 행사한 후에 재판이나 법정에서 증거력을 다투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검찰이 다시 소환해도 별로 뭐 조사가 진척되거나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에 자신이 혐의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왔던 만큼 예.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런 입장문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소를 할 거면 빨리 하라는 건데요. 검찰은 즉각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불러서 물어볼 건 물어보겠다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조 전 장관 본인 혐의가 불거질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어차피 이미 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주고받았으니까 재판으로 가자 이런 전략이군요. 네. 예,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